그 경쟁력도 있지만 그또 의미가 있는 게이 부지가 캠프로 온게 미군 기지 부지잖아요. 이 부지 미군 기지 반환 받기도 사실 어려운데 반환 받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전문가 학과까지 유치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캠프로 부지 활용 문제하고는 또 연관이 없는 건가? 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은 없는 건가? 저희가 그 국립과학관을 선정할 때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디다 해야 될 건가. 근데 캠프롱은 그 공모사업의 지침에 보면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원주시민이 사랑하는 데가 행구동 수변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면 그건 우리 손씨 땅이니까 거기다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공모가 전국에서 1등을 뽑는 공모예요. 그냥 그렇게 밋밋한 데다 해가지고는 어필 못한다. 그래서 캠프롱에 대한 아주 매력적인 요소를 집어넣으신 거군요. 아, 그럼.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은, 아, 시장님, 거기다 하면 그 자격 요건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야, 우리 사용승낙서 받아서 하자. 땅값은 다 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캠프롱에다 그냥 했습니다. 강추남 아니겠어요? 네, 전국에서 하나 하는 거를 그냥 웬만한 부지에다가 하면 안 된다. 여기는 10만 평이 넘는 부지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수목원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한 곳에다가 지정을 해야 된다. 역사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아시에서 1분 거리. 지금 전국에 있는 그 과학관들이 이용률이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로 심사위원을 어필하려면 이만큼 좋은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미 토지사용승낙서 다 받아놨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아니 그러면 궁금한 거는 지금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이제 우리가 반환받는 부지들 대표적인 게 이제 춘천의 캠페이지하고 원주의 캠프롱인데 춘천 캠페이지는 사실 반환받고 시민 복합공원으로 만들려고 지표조사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나와서 땅 파보니까 뭐 기름 덩어리들도 막 나오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래서 캠프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춘천을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단체 그다음에 그 업체 있죠? 환경조사 그 기관 이게 같이 협업해가지고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보다도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더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캠프롱은 수송부대가 있었던 자리가 집중적으로 오염이 돼 있고 나머지 숙소나 이런 데를 이게 산발적으로 이제 오염이 돼 있는데 이제 거기는 예전에 이제 벙커쇼 된것 같아요. 그래서 벙커쇼 탱크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오염이 되지 오염이 된건 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고기는 그러면 발라내가지고 토양 정화 작업을 하고 그런 오염이 없는 데는 국립전문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좀 개발을 할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년부터 지금 그 과기부에서 금지 현상 설계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착공할 수 있을 거로. 착공이 가능하고요. 원주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 관광지가 소금강 출원달이잖아요. 완공 이후에 좀 관광객 수 많이 늘었나요? 저희가 처음에 첫해 185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첫 해.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안 했어요.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왜안 했냐면, 아니, 그건 아니고, 준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국에 뭐 이렇게 출렁다리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상 거기 올라가는데, 580개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출렁다리를 만나니까 오는 분들은 솔직히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느라고 그런 거고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개방 안 하고 폐쇄시키는 기간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 홍보도 지금 한 번도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는 지금 금년 한그 하반기쯤에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임시 부분 개통을 할 계획인데 그때부터는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집계된 것만 270만 명. 지금 4년째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인데 그때 38억 원
들었죠. 그 출렁다리 놓는 데 38억 정도 들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왔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원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혁신도시입니다. 또 혁신도시 주민이기도 하죠. 저도 네. 혁신도시에 살고 있고 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 항상 예. 나오는 문제인데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또 원주시나 시민한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뭐 이게 그 얘기하는 것이 원주 시민을 녹아들지 않고 있다. 이제 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뭐 특히 언론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너무 떨어진다. 자꾸 이런 게 나오면 자꾸 미안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네. 원주 시민 되는 건데 예. 특히 뭐 이렇게 그 신혼집 사원들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최고 먼저 싱글일 때 네, 네. 집 사서 네.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그러면서 예. 가족도 늘고 그게 다 자체적으로 뭐 가족 동반 이주뿐 아니라 그게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뿌리를 내리게 뿌리를 되는 내리는 거죠. 것이 예. 이제 원주화 되는 건데 예.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원주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오직하면 버스로 출퇴근하겠어. 예. 하루에 아무리 해도 3시간, 4시간은 차 속에서 보내야 돼. 최하 4시간, 5시간일걸요? 왕복하는데 그렇죠. 예. 왕복하는데 2시간씩 걸리던 4시간 아니겠어요? 네네. 거기다가 뭐 그 버스가 출발하는 데서 사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걸 감내해서 하는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아이들이 수험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우자가 네. 직장인인데 도저히 오지 못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 공공기관이 원주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어느 섹터, 그 혁신도시에 있는 그 공원부지를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해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이제 상생 마켓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을 네. 그 공공기관 앞에서 또 안에서 이렇게 매각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둘 이제 네, 그러한 것들은 다 희석되고 훨씬 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말 원주시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는 특히 또 대학교가 많잖아요. 네, 네.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로 채용이 되는 거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그 지금 비율을 자꾸 높여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커다란 혜택이죠. 네, 우리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취업 준비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혁신도시에 저희도 뭐 한 4년째 살고 있는데 그 약간 이제 그런 좀 단절된 그 원주 도심하고 혁신도시가 약간 섬처럼 남아있는 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원주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자원들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만 굳이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원주 안에서 그 혁신도시 기관에 계신 분들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는 좀 있다고 보고 퇴근하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뭐 다 서울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요.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한 10년 정도 되면 혁신도시 만들어지고 10년 정도 되면 여기는 하나의 자족도시가 될 거다.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주시가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복합 뭐 혁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어떤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혁신도시 또 새로운 모델, 또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나름대로의 모델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좀 앞서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민선 7기 원주시 현안을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런 기사는 꼭 써달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 네. 원주시가 네. 시장이 진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데 네. 좋은 기사는 안 해. 맨 의용 뭐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기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네. 그리고 저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는데 자꾸 그렇게 기사가 나가니까 아쉽고 이대하의 기자는 정말 그렇지 않아서 정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했네.